노벨재단 연령포럼으로가 있겠습니다. 한국 노벨재단 연령포럼에는 사무총장이신 유재진 박사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오늘 이 자리에 UN NGO 평화대사이신 한덕 박승옥 대사께서 큰 임무를 안으셨습니다. 30여 년간 주한 UN 대사 각국 200여 대사와 평화적 교류를 하시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수천 번 알렸습니다. 여러분, 박승옥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벨상 후보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국 노벨재단 이사장이며 전 국회의원 정호선 박사님 모두 박수를 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인증서 박승옥 향덕 평화 메신저 QR을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석각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도록 지원하여 민족의 긍지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 통일과 민족 화합을 이루가여 동방의 등불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노벨 재단에서 2017년 노벨 평화상 한국 후보로 추천합니다. 추천 작품 평화 2016년 9월 30일 한국 노벨 재단 이사장 정호선. 네, 이어서 정호선 박사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정호선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노벨 재단에서 박승덕 대종사님께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덕 스님께서 답례를 말씀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송단 큰 스님으로 또 박송단의 총무원장님, 보살님, 처사님 오신 데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되는 거 아니더라. 있는 사람도 빈들고 없는 사람은 열심히 말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돌아가기 전에 서로가 사랑하고 이뻐하면 그게 행복의 결과 아니더라. 다음에 우리 국장님 눈치 보는 다음에 본문이 있어서 다음에 하기로 해서 내가 오신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세 분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바랍니다. 오비타바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계 평화 기원 대표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지 의례가 있겠습니다. 나 바람을 따신다.
한반도는 오늘 세계평화운동 여성의 회장으로 투자받은 광주 수덕성형 총괄량 스님이신 보현 스님께서 해드렸습니다. 세계평화 여성 운동 여성회는 지금 현재 각 시도 12개 여성회 지역 본부장을 임명했고 오늘 여기서 그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바로 시방상세 들으시는 부처님, 만유의 병등하사 두루 살펴주시는 부처님이시여,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 주옵소서. 천하가 태평하고 벌의 진리가 함께하여 이 세상이 언제나 영원히 편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1년 중 가장 좋다는 10월 상달을 맞이하여 사바세계 남성 부족 5천 명과 대회장에서 연합불교방송 설립 17주년, 법인 설립 17주년, 인류통합위원 대회부터에서 발언하오니 이 그 2차 인연 공덕으로 모든 인연 재상을 더러 없애고 좋은 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라가 평안하고 구분이 융창하여 불교 중흥에 이룩되고 각각 개인이 소원 성취되고 사회는 편안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깨달음의 공간에서 살아가며 언제나 부부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에 더하여 이 자리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간절한 염원 엄마니 성취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오며, 항상 불보살님의 광명의 가피를 읽고 무량한 큰 지혜를 성취하도록 바라하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리 2560년 9월 30일 한국불교. 이게 뭔 말이지? 천만불자 대표 보현 학장 모두 성불하세요. 우리 영각사 주지이신 형공 돌스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의 양대 산맥을 이뤘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사상이면 정신적 이상주의, 정신혁명이 영웅시대였던. 그러나 정신만으로는 물질을 견제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중조국 소련 중국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물질의 만능, 부자가 영웅시대는 시대,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 타락의 늪에 빠져 지금은 세상이 혼탁하게 되었다. 요즘 세상은 등대를 잃은 배와 같고 항로를 잃은 비행기와 같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현들의 자취를 찾는 종교인으로서 세상은 전에도 성인들께서 밝힌 원칙, 핵심, 공식,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미륵님은 미륵도 불 정부신앙,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진멸도 부타 연기신앙, 공자님은 중도 효신앙, 우리 도수교회는 지감조식 경초 월신앙. 성인들의 천년 있어도 천지인, 사람, 땅, 하늘이 하나 되는 인본주의의 내용은 모두 바뀌었다. 기본 인성과 뿔 형상, 근본 지성은 운명론으로 근본 천성신앙입니다. 인성과 지성을 갖추면 하늘이 사람을 믿어 오르더니 하늘이 사람을 신앙하는 그가 바로 인본주의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핵심은 일심의신일 종무 중에 일중일체 다주기, 일중일체 다주기. 하나 핵심을 이루고 인본주의 세상을 여는, 다음 세상을 여는 것이 우리 종교인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세상을 여는 오늘 대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맞게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우리 세계 평화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신 오광소 수능 큰스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오늘 평화 훈장 받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모두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평화 불교 종단연합회에 박수와 찬사를 보냅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게 해를 거듭하면서도 굳은 의지 그리고 자립심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불꽃도 선봉에 서 있는 연합불교방송 임직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월을 회원 중단 큰서적들과 사업대중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국과 우리 학교는 국제교류에도 힘써오며 지난 10여 년간 스리랑카, 중국, 태국 등 전 세계의 우리 불교, 한국 불교 전역 확대를 위해 포교를 하고자 우영세계의 국방을 진행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평화의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불교 방송과 세계불교 평화 종단연합회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총재님, 저 연합총재님, 한국불교협의회 이사장님 나오세요. 예, 두 분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내가, 다 나와주세요. 나눔의 봉사 예, 훈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예, 훈장 입장해 주시죠. 예. 예, 아직 받지 마세요. 있고요. 있고. 예. 예. 불교 훈장께서는 본연의 훌륭하신 성품과 정신이다 분별하소. 불법 홍포로 세계평화 예 이바지안과 고위층으로 문화관광부 재청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률 설립 감독에 맡은 직 사단법인 세계평화연합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불교 중흥평화 대상으로 선정될지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세계평화연합법인의 초대 연합 주관서 향덕 박승업 소순홍 회장님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환영해. 예.
하면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행사에 정말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습니다. 평화를, 가정의 평화를, 우리의 평화를. 지금 시국은 어렵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만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싸우고 하도 우리만이라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세계평화 불교연맹회장이신 자비실천 선양의 회장이시며 정양 법사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종단 총연합진흥회 원로이신 도선 배동사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합창해 주시고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영원하는 거룩한 소식에 합창하나이다. 연화대의 정자신 사세매의 자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나이다. 오늘날 이 땅의 중생들은 억시의 가득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례 없는 지진과 홍수 등 천재 지경과 이상기후 인대기하고는 따라잡을 수 없는 계절의 창궐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정자들은 갖기 위한 탐욕으로 인륜과 도덕을 예면하고 오로지 쟁취하고자 하는 죄만 혈안이 되고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은 열등감과 이기심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정으로 사이는 험해지라고 인정은 삭막해졌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상국물이 허화중생하는 마음으로 자비시천의 정신과 자신을 낮추지도 않은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아름다운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남을 업신여긴다 하거나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불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축원하겠습니다.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남성보조 대교주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2560년 9월 30일 이곳 옥천명가 청경도장에서 108피고의 연합불교방송에서 주최한 평화통일지원법회 봉연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모든 부자 각각 3세 인연마다 업장수를 하옵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옵사오니 이들의 참여도 섭수하시어 부처님 가피력과 자비경매의 빛으로 운명에 벗어난 승부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두 앞으로 환영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불교조계동협회 이사장 대봉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한국불교조계동협회 이사장 대봉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부처님이 열어서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 김수 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네, 진짜 답답한 말씀이에요. 이 방송 이사장님이시고 한국불교 종정협회 이사장님이신데 각별히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부에 비해하고 존경하는 한국 큰스님 그리고 세계불교 승황자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님 사단법인 세계평화연합회와 총단 및 이사장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모신 사부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영상 향기를 피워내니 이 자리가 위력의 자리요 이 자리가 영화 세계라 하겠습니다. 동방의 태양은 대강령이 오늘 이곳은 찬란히 비치고 있습니다. 지방 세계
재벌보사님 각각 수상의 이름으로 연꽃의 향기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열애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연합불교 방송과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 종단연합회 설립 기집을 맞아 인류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함을 사부대중 크나큰 공덕이 있어 입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법회에 광명에 대한 해동 대안에 찬란한 비추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돕고 전 인류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자비의 구름이 찬란히 비추기를 도전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자원운동 총무원장 자성 교수님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 메시지 오늘 이 성스럽고 장엄한 불사에 동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뜻이란 참되고 성되고 어리석음의 마음입니다. 이를 삼독심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삼독심의 포로가 되어 평생을 헤매다 세상을 원망하며 사라져 갑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삼독의 명예를 놓지 못한 채 남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독의 명예에서 벗어나도록 자기 스스로 통찰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부 대중 여러분, 혼탁한 마음을 맑게 하며 참다운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경계의 불안으로 스승이며 정치적 갈등으로 신체에 높이 벗어나지 못한 채 갈등은 심화되는 이때 오늘의 이 법회가 혼탁을 대해가는 우리의 현실을 정화하고 대약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졌던 지진이 경주 지역에서 발생하여 오늘 우리나라 지진의 공포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이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어 위협과 공포로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법회로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불교자비실천선생의 회장 자승 합장 감사합니다. 네, 요 잠시 부처님께서 큰스님께 이걸 걸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법회는 다시 한번 중간에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회에 기장된 분들의 도움으로 이 법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법회는 어떤 이는 솔직히 여기서 100만원씩 앉은 사람 없어요. 100만원 것으로 제가 집 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집 두 채 사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여기에 기록된 분들에 의해서 진행되며 이 돈은 이 행사기에 오늘 방송 오늘 저 연합불교 방송 지원금 나가고 식대 나가고 이 상태감 나갑니다. 그리 아시고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저 세계불교 수상청 예, 우리 일왕 큰 스님께서 얼마 전에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열반해서 이대로 가면은 세계불교 수상청이 그냥
이름뿐이 없었, 이름도 없어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종횡무진 하면서 많은 스님들과 교류를 하시는 그 대구의 전법조계종 이런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다음 행사에 좋은 분이 나오면은 세계불교 수망점 인왕스님과 같은 분, 훌륭한 분을 수망으로 초대하려고 오늘 주대장과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법조계종 종횡무진 스님, 예. 잠시나마 우리 모두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세계불교 승왕청이 우리 한국의 불교 종단에서 가장 오래되고 의미가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 자기 2대 우리 승왕님을 추대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평화법인회와 세계불교승왕청에서 한어른을 선정하여 선정하는 동안 제가 미천하마마 추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성심께 노래를 받았습니다. 평화의 메시지 연합불교방송 설립 17주년, 법인 설립 17주년, 일교평화교는 대법대를 봉행함을 봉축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한국노벨계 재단선정 노벨평화상에 추천되신 양득대선사 큰스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은 역사적 존재로 탄생하시어 유일한 삶을 사셨지만 법신은 항상 생명이 있고 시험을 초래해 있기 때문에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역사적 시험은 모든 중생의 부처님같이 절대 평등한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올바른 지경을 열어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몸으로 태어나서 절대신의 지배를 받던 인간을 해방시켰으며 계급사회를 해파하여 인간의 절대 평등함을 깨닫게 하여 모든 중생의 진리의 원칙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존재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존엄하다는 인간 존재가 오늘처럼 비인간화된 적도 일찍이 없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힘과 정의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중생이 새로워지고 기기 위해서는 자각의 눈을 떼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일체 생명의 공동체를 일깨울 때 고통스러운 현실을 불국토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국정토를 이룩하기 위해 모두 함께 정진합시다. 불기 1560년 세종문화 3043년 9월 30일 한국불교 조정 종정대행 이후 이어서 만주스님 당신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한 말씀.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도룸이 있는 격려사는 집에 가서 보시고 이 자리에서 오늘은 평화 운동에 오늘 법회 날입니다. 오늘 노벨상
선정해 하셔서 향덕 대승전께 고맙고 오늘 축하하는 말씀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법회 여태껏 연합불교방송국 김소부 국장님께서 행사를 하셨지만 오늘같이 크고 바깥은 비가 오겠지만 이 자리에는 광채가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태껏 행사하는 중에 오늘같이 깨끗하고 잘 순서가 지켜져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평화, 세계의 평화는 저의 은사님이시며 세계 법왕이신 일궁 서경보 존자님께서 평화를 부르짖으시고 각 800개의 평화라는 그 비석을 비문을 세워서 각 우리나라 백두산까지 비가 새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맥을 지어서 이 자리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경도 존장님의 10월 10일 문도에 참석들 해주십사 하고 이 신문을 보면은 여기 주소와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 불장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그 맥을 잇기 위해 서경도 존장님 문도의 날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에 법석을 함께 해서 인연 기회가 된 것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니까 연합불교방송 17주년 기념과 더불어서 아주 뜻깊은 인류평화 기원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굳은 자리 같습니다. 또한 우리 박승업 향덕 대종사께서 오늘 와서 보니 노벨 평화상 한국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동안 싸우신 덕공을 갖추신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축하해 드리는 아마 그런 자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든 평화와 그야말로 행복된 세상 마을을 만들고자 함께 여러 가지 이촌 및 모든 추대를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불교는 항상 이 땅의 사바 세계의 법왕으로 출연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고 출연하셔서 한량없이 욕심 많고 또한 성품의 모습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그 다음에 늘 어리석음에 잠재하여 사는 일체 중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삶의 가치와 그 다음에 생명의 존재의 세계를 모든 것을 바르게 인연을 가르치고자 출연하신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정법천년, 개법천년, 만법천년 3000년 동안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인류 대중, 사부 대중을
일깨워서 바른 모습으로 우리 아래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우리가 서로 동고동락을 평화롭게 같이 하면서 안락정토를 구현할 때까지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000년 동안 무고한 참우리 대중을 위해서 3대 공로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죠. 그 밑에 이하 모든 보살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시고 보복들이 많이 돌봐서 오늘날 모든 것이 그래도 생존되어 있다 봅니다. 이분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는 용화세계의 이제 5만 년 역사를 이끌어 가실 당내 교주 바로 마이트리 부타 미룩이라고 하는 분께서 아무래도 바탄을 물려 받으시면 전 인류의 평화 기원을 많이 부르짖지 않을까. 마이트리라고 하는 미룩은 그 영문을 풀이하는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 교주가 바로 마이트리 미룩 부처님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후천세계를 다스린 미룩 부처님이 곧 도래하셔서 이 땅에 출현하시면 모든 인류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시박 참회가 아니라 십선 운동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인류가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 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걸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데 미래가 항상 현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멀리가 있는 것이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받아서 우리 행자들이 열심히 가리고 닦아 그야말로 모든 모습을 잘 갖추어서 일체 대중과 함께 부처님 낙원의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말세 말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전부 다 질서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소중한 인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하는 것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금 사회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 인류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모든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새벽 3시 반에 108 참회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언제 이 땅에 바르게 모든 질서가 잡혀서 행복하고 고통이 없는 평화 낙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큰 기원심을 가지고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한국의 근대사 우리 법왕자 김소호 국장께서 그야말로 우리 불교를 얼마만큼 대중 속에 홍보를 하고자 끊임없는 노력, 불철주야한 노력 지금 나이가 70이 훅덩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뭔가 운동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기력할 공덕이 아닌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연합불교방송 17주년을 맞이를 해서 평화기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연합불교방송 서울 불어동에서 조그맣게 인터넷 시작할 때 제가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김소수 국장이 뒤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앞장서서 분투 노력을 하는데 참으로 오장육부를 내놓고 하신 분이지요. 자, 우리 연합불교방송 17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평화발전을 함께 연합불교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소수 국장님에게 큰 경의의 박수를 한번 우리 함께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서고 보니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열애정 종정국이셨던 연화당 인왕 대종사 큰 스님께서 이제 열반하신 지가 아마 100일이 얼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지금 아마 계셨다면 이 자리에 또 저와 함께 하면서 업다운 이야기를 나누실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보니 그분이 없으니 한편 마음이 후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 우리 인왕 대종사 큰 스님께서 열반을 하신 후 진짜 부처님 법안으로 열반길에 들으셔서 고통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번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돌아가시는 분들은 묵념만 하는데 저는 오늘 인왕 대종사님께 우리가 함께 극락왕생 해탈 성불 이루시기를 명복과 함께 기원하는 뜻으로 우리 인왕 대종사 강령께 큰 해탈 박수를 한번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법석의 자리에는 왜 우리가 함께하겠습니까? 이러한 도리와 가치와 모든 법체를 우리가 모른다면 함께하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걸 통해서 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안과 법장을 가지고 우리는 선과 후를 반드시 알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사가 없는 정직한 법근만이 우리한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시간, 진정으로 축하를 할 곳에는 축하를 해야 되고 진정으로 기원하는 데서는 기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발언하는 데는 발언을 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서로가 손을 맞잡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받쳐주면서 우리는 함께 어울려가는 이러한 세상을 반드시 부처님 가르치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참으로 뜻깊은 아주 귀중한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주차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년은 3만 6천일이요. 우리가 세속에서 백년을 살아본들 우리는 무엇 망합니까?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하지요. 먹어야 하고 먹었으니 싸야 하고 먹을 걸 구해야 되니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니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백년 3만 6천일 동안 이 네 가지를 계속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못한다라고 하면 죽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가르쳐놓은 것은 한 진언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진언이지 나머지는 전부 우리 육군, 육도, 육병, 육천의 근처에 가르쳐놓은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반야바람이다 주만이 오로지 열반의 길이요 오로지 성불의 길이라고 하는 진언 주문인 것입니다. 260자 반야신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우리가 서로 몸의 몸으로 만나고 몸의 몸으로 부대고 몸의 몸을 얻어서 몸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근의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업을 잘 닦아서 우리가 성불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우리 연합불교방송 무고한 발전 한국의 진짜 인터넷 방송으로는 대선대 방송으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평화의 메시지가 끊기지 않고 항상 울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이제 끝으로 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도 행사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끝으로 제가 2003년도에 국제불교 승가회로부터 사실은 법안 휴대를 받았습니다. 그 법안 휴대를 받고 사실은 법안청 배도 문제에 저기에서 모든 준비 과정 때문에
참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우리 일자 봉자 일봉 서경보 초대 법왕을 여기 계셨습니다만 우리 서경보 스님은 존자가 아닙니다. 존자라고 하는 것은 법왕 밑에 산하의 수행자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누가 엉뚱하니 존자라는 칭호를 붙여놔가지고 합니다. 우리 그런 불교의 천태산당도 우수선정 나간 존자는 호차 공부를 하고 도를 닦아 성불을 했다 해서 독성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성인이죠. 삼손아이라는 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본 서경부 스님은 사실은 초대 법왕이라고 하는 그 위상에 일로 기신 분인데 왜 엉뚱하니 그 법왕 밑에가 저 혼자한테 존자를 거기다 갖다 붙여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경보 큰 스님과 함께 5대양 6대제를 졸면서 인류의 모든 법근을 같이 설파하고 다니면서 오늘날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교단영화불교를 대한민국에 설립을 해서 등재를 해놓다 보니까 미래 세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걸 하다 보니 일국문 중에 대선배로서 지금까지 너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대 일국문도 중앙회장을 했던 송산 스님이 마감을 하면서 22대 좀 일국 중앙문도회장으로 수락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며칠 전에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국 초대 법왕님의 문중이 거룩한 문중인데 너무나 좀 적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함께 이제 잘 모든 것을 좀 어울려보자 해서 이번에 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럼 우리 초대 법왕님의 법왕 재건을 위해야 되고 일국 문주의 문중의 모든 법을 갖추어서 만든 근문으로 잘 이렇게 좀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10시부터 제가 22대 문중회장으로 이번에 취임을 받게 됩니다. 혹시 원근각지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을 애매할 수 있으면 함께 오셔서 초대 법왕을 역임하셨던 큰 법왕님의 음성 법문도 좀 들어보시고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적의 인연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실 분은 오셔서 함께 축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대중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의 자은 안에서 항상 평화 행복 건강 그리고 가와 만사 불가 성불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단단한 마음 오늘 법사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원인자공덕보일체하등여중생 당생극나구기로다나 무아이미 타